여기 이제 관대지 특징을 보면은 얘가 이제 그 태어나가지고 가장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입태를 해서 엄마 뱃속에 배 불러가지고 여기서 뿅 하고 나와가지고 장생지에서 이제 목욕지를 지나서 5살, 10살을 지나서 이제 10살에서 20대까지 사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 그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가장 막 밀어붙일 때잖아요. 뭐 뒤에서 뭐 잡고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해도 아무 지장 없이 그냥 앞으로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관대지의 특징이 이 10살에서 20대의 그런 젊음, 패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식적인 거나 경험적인 거나 이런 삶의 노하우나 이런 걸 쌓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들이받고 고하는 성격이거든요. 이 관대지가. 그래서 그런 엄청난 패기와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가오를 잡아서 생기는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냥 돌진해서 들이받아버리고 그렇건 공격적이고 날렵한 그런 카리스마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서 싸우고 제어하고 부딪히기가 힘들 정도로 이 그 관대지의 그런 성격 성향이 날카롭고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월지나 일지에 놓여 있으면 일간이 그런 성향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15% 보고 여기는 40%, 여기도 40%, 여기는 그 5%만 그런 이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일간이 여기 월지에 놓이든지 일지에 그런 관대지를 만나든지 하면 그런 성향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관대지에 놓였다 그러면은 남자답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머스마 같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 10살에서 여기 20대로 넘어간 중2병이잖아요. 중2병.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좀 성격이 너무 이렇게 들이받고 공격적이고 자기 주관이나 뭐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성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이 좀 힘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자기 그 생각하는 대로 너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막 들이받아버리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대운에서 오면은 그렇게 강하진 않고 조금 약하게 꼴리는 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어를 좀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관대지가 근데 월지에도 있고 일지에도 있다 그러면은 답이 없다. 이 사람은 뭔가에 억압하고 컨트롤하기가 힘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 인간의 몸이 가장 그 왕성하게 성숙하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건강한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그 육체적인 게. 그러니까 10살에서 20대 때는 모든 성장 발육이 다 커버리잖아요. 뭐 과학적으로는 저기 25살까지 성장을 한다고는 하긴 하던데 일단 여기 20살까지 딱 되면은 모든 성장이 거의 다 완벽하게 이제 성숙해져 버렸잖아요. 키도 그렇고 이건 외적인 것도 그렇고 뼈가 이제 다 굳어버리는 그런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거나 지적인 거나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인 경험으로는 아직 애기인데 이게 몸은 완전 어른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 좀 미숙한 상태가 좀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 몸이나 나이나 이건 모든 건 사회의 성인이 됐는데 약간 그 정신 상태나 이런 거는 아직 어린애기 때문에 이게 조금 너무 저돌적으로 살아가지고 저돌적으로 뒤를 안 보고 막 그렇게 뛰쳐나가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제 그 자기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보면은 그 걸록이 지금 2위고 제왕이 1등이잖아요 근데 관대지가 3등이란 말이에요. 동메달. 여기 걸록지는 은메달, 여기 제왕지는 금메달. 그러니까 이게 엄청 순위적으로 올라 버렸기 때문에 지금 관대지라는 건 기운 자체가 여기가 관대지잖아요. 여기 전 단계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관대지라는 거는 엄청나게 그 에너지 자체가 이제 바로 서고 힘을 받고 있는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메인에 드러나 있는 상태. 그래서 일간도 그렇고 뭐 다른 십성도 그렇고 관대지에 드러나 있으면 그거를 자기 인생에서 메인으로 메인 직업으로 메인 도구로 메인 장점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도구 옵션이 돼요. 예. 그래서
이 관대지가 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 개 다 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만약에 뭐 임수일간이 여기 뭐 정미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정미가 관대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재성이 그만큼 세력이 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국화하니까. 아니면 또 그러면은 여기 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김이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세게 박혀 있으니까 이 관성을 그렇게 메인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정미면은 재성이니까 어떤 돈, 물질, 그러니까 사업 상업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관성이 세면 국가 공무원 대기업에 입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사준에 가장 강한 걸 써먹으면서 살아갈 때 성공 발전이 가장 빠르고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관대지라는 거는 그 정도로 힘이 있고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운이 제왕인데 좋은 거 모르겠다. 별로 안 좋아요. 일간이 대운에 걸려서는 재성이 작살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일간이 12운성은 자기의 성격이나 성향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나머지 기타 10성의 그 12운성을 보기 위해서 12운성을 보는 거지 일간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제일 세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 제왕은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성향적으로 좀 뒤를 내다보고 또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제왕지는. 근데 이 관대지는 그런 깊이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뒤에 와서 받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세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세지는 않죠, 제왕지보다. 관대지라는 거는 신체 게이지가 엄청나게 최고점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무대복이질. 네,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육체적으로 힘이 뭉치는 곳이거든요, 이 10대에서 20대.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남자들이 이 10대 20대 때가 가장 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에너지는 가장,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사이가 가장 세대요, 이때가. 저도 지나가 버렸어요. 저도 그래서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이 10대가 가장 세대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그 정도로 이게 강하게 이제 에너지가 이제 힘이 이렇게 솟아나는 시기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서 또 정신적으로나 이 지식적으로 이런 컨트롤하는 능력은 좀 많이 부족하고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인간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시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때 좀 사고나 이런 마찰이나 이런 걸 발생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관대지라는 게 좀 뒤를 안 대다보고 이렇게 좀 일명 좀 활동성이 있고 운동성이 있고 좀 과하게 표현하면 나대는 성향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 성향으로부터 12구설 마찰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냥 열받으면 그냥 치고받고 들이받고 싸우자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질풍노도, 패기와 투쟁심, 전투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이게 그 양인살이 이 양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제왕지가 양인살이 되는데 음간 같은 경우는 양인살이 저기 그 관대지가 돼요. 관대지. 그러니까 음간 같은 경우는 관대지가 여기 그 제왕지보다 더 세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절대 이 제왕지보다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음간은 가장 에너지가 센 게 이 관대, 걸록, 제왕 이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제왕이 좀 약한 모습이 돼요. 이게 관대가 가장 강한데 그래프는 제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게 관대지가 음간을 엄청 세다고 보면 돼요. 이게 음간이랑 양간이랑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흐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간들은 관대지에 그 놓이면은 엄청 세다, 강하다. 뭐 이 양간 제왕만큼 이렇게 성격이나 성향이나 치고받고 들이받고 뭐 이런 성격은 훨씬 더 세다. 근데 노련미는 좀 부족하다, 노련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능그렁이 기질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능그렁은 그러니까 능글맞고 능그렁이 기질이 되려면은 사람이 좀 그 사회생활을 하고 깨지고 이렇게 습득을 하면서 배워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30-40대가 돼야 돼요. 30-40대. 그러니까 제왕지가 좀 능그렁이 기질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아부도 조금 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낮추기도 하고 뭐 이런 응용 뭐냐 상황에 따라서 상황 대처 능력이 생기는데 이 관대지는 무조건 이 힘으로 해결하겠다, 밀어붙이겠다, 싸우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관대지들이. 그래서 그런 성격 성향을 좀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이 관대지에 놓이면 더 힘들, 그러니까 10대, 20대인 사람들이 일간이 이제 관대지까지 놓였는데 10대, 20대다. 그러면은 그냥 아주 혈기 왕성한 나이에 이 사주적으로도 그런 관대지의 성향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사고 좀 치죠. 사고 좀 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관대지가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일간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관대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놓이면은 뭐 이게 그 일간이 관대지의 기질이니까 이렇게 패기도 있고 투쟁심도 있고 전투력도 있고 자기 욕심도 많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게 자기 개인 주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려는 성향이 강한데 이게 두세 개 모여버리면 진짜 노답 형태로 지멋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돼버리고요. 자기 진짜 꼴리는 대로 지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 되고요. 이 관대지가 이게 연어를 두 개가 겹치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아까 말하는 이게 사지 뭐 이런 식으로 놓인다 그러면은 사지가 놓이니까 또 지식적으로 지략적으로도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이면서 쌓인 상태에서 이런 관대지까지 놓이니까 이러면은 좀 진짜 좀 사람이 이렇게 밀어붙일 때는 확 밀어붙이면서 신중할 때는 또 이 깊이 이제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성숙한 또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사준에 이런 걸록 제왕지 관대지 이런 게 박혀 있으면서 이런 성숙함을 요구하는 사지 아니면은 뭐 병지나 뭐 이런 게 좀 들어와져 있으면 좋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좀 한 가지 성향 갖고는 유능해질 수가 없잖아요. 멋진 사람이 되기도 힘들고 성공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가 골고루 이게 잘 이렇게 그 분배가 돼 있을수록 더 좋죠. 멋진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막 목욕지 하나 정도도 또 있고 목욕 그런 성숙하고 지적인 생각 사고방식 성숙한 사고방식 깊은 생각도 하고 어쩔 때 필요할 땐 또 박력 있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또 섹시한 끼도 좀 부리고 하니까 이러면은 진짜 12운성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매력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지 뭐 이런 거 없고 다 이게 이런 식으로 다 관대지다 그러면은 말 드럽게 안 들어 처먹는 인간 이렇게 지멋대로 사는 인간 사회의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자 들이받자 이렇게 가버리니까 조절력이 없이 가버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힘쓰는 대로는 유리하겠죠. 힘쓸 때 밤낮으로 힘쓰는 분야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넘치니까 이게 계속 불끈불끈불끈 힘이 솟아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 관대지가 이제 사주에 너무 많아 버리면 힘쓰는 분야로 가야죠. 스포츠나 운동이나 육체적인 그런 체육 분야나 아니면 뭐 그런 군인 경찰 뭐 이런 정도로 들이받고 싸우자로 가는 형태 이런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무진 일주들이 그렇게 좀 성격이 좀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관대해지면서 백호살이거든요. 주관이나 이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목표나 이런 게 잘 변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죠. 이런 분들 백호살까지 있으니까 한번 원래 그렇게 좀 성격이 자기 생각이 강한데 거기다 백호살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의 생각을 이제 터치하고 관사하고 꺾으려고 들면 이제 백호살 터져가지고 그냥 바로 주먹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죠. 이런 무진일주들 고약한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무진일주 그래서 이 그 관대지가 이제 강하게 이제 장착이 돼 있으신 분들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월주나 일지에 다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자기의 성격 성향이 그렇게 좀 강하고 이렇게 직선형이다 들이받는 형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나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하면서 개선의 의지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관대지가 그렇게 세다 그러면은 그런 성격 성향을 꺾으려고 해서는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 꺾인다. 그래서 이 관대지의 특징은 하여튼 그런 육체적인 힘은 불끈불끈 최고 건강하고 솟아나는 시기인데 정신적인 건 아직 청소년이다. 한마디로 청소년이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사회 경험이 없다. 아직 그 사회나 인간관계 이런 걸 다루고 상대하고 이런 경험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다 좀. 인간관계도 사회에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힘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조절하면서 맞춰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대지의 이제 장점은 이게 적극적이잖아요. 활동성 있고 활발하고 투쟁적이고 겁이 없고 소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을 잘 저지르고 실행에 옮기고 만들어 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대지, 내가 하고 싶은 거나 목표나 방향성이 정립했다 그러면 내가 달려가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지는 못 달려간다, 사지 못 달려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지 뭐 병지 뭐 절지 다 얘네들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 관대지도 하나 정도의 사주에 들어와 있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만 갖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 개를 섞어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이 점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대지의 특징은 이제 나는 어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 됐다, 나는 어른이다, 성숙하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한번 지배해보고 정복해볼 수 있다, 이런 용기와 패기와 자신감이 이제 그 탑재되어 있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용기 있게 도전을 막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성숙함, 전략적이고 지략적인 면 이런 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무대포적이고 그런 전략적인 게 떨어져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일을 벌리고 인간관계를 하는데 많은 실수와 오류를 범하기가 쉬운 거죠. 그리고 조금 옆에서 볼 때는 건방져 보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의 그거를 밀어붙이고 가니까 옆 사람 뭐라고 하든가 말든 간에 그냥 나 갈 길 가겠다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강하기 때문에 관대지는 좀 그렇게 건방져 보이고 한마디로 날뛴다 나댄다 이런 소리를 좀 듣기가 쉽죠. 관대지는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중2병, 무법자 이런 형태의 좀 성격 성향이 탑재가 돼 있다. 그래서 좀 성숙해지려고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관대지의 성향이 너무 세지면은 언행으로 인해서 구설, 마찰, 사회생활, 이성관계 등 힘들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관대지는 하여튼 그 어른이 아닌데 어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른이 아닌데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루기가 너무 힘든 거죠 관대지는. 그래서 관대지는 일단 요이 땅 하면 그냥 팍 달려가는 그런 성향이 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게 너무 행동이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신중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죠. 근데 관대지가 좀 성급해요. 성급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헤쳐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수가 많이 따르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자기 몸이 하도 불끈불끈 힘이 솟아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자신감이 있다, 이런 건 좋은 거죠. 자신감이 있다. 근데 그게 자신감이 성숙함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뭣도 모르고 멋모르고 나오는 자신감이다. 그래서 이 관대지가 하나 놓여 있으면 다른 그런 성숙함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이제 들어와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꼿꼿하고 빳빳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10살에서 이 20대까지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게 팍 에너지적으로 팍 상승을 하는 시기다 보니까 이게 굽혀짐이나 유돌이나 융통성이 좀 없고 그냥 무조건 직진이다거든요. 그러니까 꼿꼿하다, 빳빳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관대지는 너무 빳빳하고 강하고 단단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게 또 부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유연해지려고 하고 부드러워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간이 너무 빳빳하고 자기의 그런 주관이나 목표를 굽히지 않으려고 하면 꼭 이거를 밟아버리려고 하고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자기랑 똑같은 그런 강적을 만나가지고 자기를 밟고 꺾고 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환경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을 빼면서 살아가는 게 많이 좋다, 유리하다, 관대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관대지는 그래서 강한 빳빳하게 서 있는 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면 얘가 밑둥갈이 통째로 끊어져서 날아가면 자빠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그런 유연한 갈대 같은 경우는 태풍이 불어도 얘네들이 이렇게 살짝 제쳐졌다 바로 쓰는 것처럼
이런 유연한 자세, 사고방식, 그러니까 굽히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굽히고 수그리는 법을.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관대지 있는. 그래서 이렇게 굽히고 수그리는 성격 성향이 쇠지가 되는 거예요. 쇠지. 상황에 따라서 쇠지와 병지, 사지, 인묘지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 사주에 섞이면 좋죠. 관대 이렇게 딱 하나 있고 여기에 뭐 쇠지나 사지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사람이 좀 노련미도 있고 유연성, 융통성도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또 열정적으로 들이받고 도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그래서 이게 관대지의 성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면 이런 사주 어떻게 됐어요? 병화일간이잖아요. 병화일간. 병화일간에 지금 관대지가 지금 두 개가 걸렸거든요. 여기서도 관대, 여기서도 관대. 병화가 진토를 만나고 관대지거든요. 여기 봐보세요. 병화가 관대잖아요. 진토에서. 예, 그러면은 그 관대지의 성향이 팍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게 다 식신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12운성 특징 플러스 이게 지금 십성 특징 플러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건 내가 이게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발설하고 나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실행시키는 운동 능력, 표현 능력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거기다 관대지의 특징까지 지금 탑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그런 싸구자로 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말하는 말마다 하나도 안 지려고 하고 무조건 투쟁적이고 물러섬이 없고 들이받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 만나면 아주 피곤하죠. 말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싸우는 분야에서 유리하죠. 아니면 몸을 쓰던가. 그러니까 이건 직업적으로 그 장점을 살려주면 돼요. 그런 장점을. 육체적인 힘과 그런 행동 능력, 운동 능력, 실행 능력 이런 게 세다 보니까 뭐 제조 생산을 한다든지 운동 스포츠로 간다든지 군인 경찰로 간다든지 이런 싸움으로 하는 싸움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죠. 아니면 저기 UFC로 가든지 UFO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장점을 살려주면 돼요. 격투기로 간다든지. 그래서 관대지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나의 그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강해서 나의 에너지가 잘 꺾이지 않고 굽혀지지 않고 너무 강하게 솟아나니까 나를 누르고 짓밟고 아무리 해도 나는 계속 솟아나고 앞으로 가겠다 전진하겠다 이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이나 그런 특징을 자기를 안다고 해도 그거를 조절하고 누르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 성향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관대지는 승부욕 투쟁심이 엄청 대단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보여줘요. 자기가 승부욕이나 고집이나 경쟁심이 세다는 거를 대놓고 들이대는 형태로 가고 걸록이랑 제왕이랑은 좀 노련하게 좀 숨기면서 가죠. 이 걸록 제왕들은. 그러니까 조금 미숙한 거예요. 살짝 미숙하다. 에너지 자체가 살짝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관대지는 자기 자신감, 자기 용기가 세다 보다 보니까 허영심 이런 게 좀 세다 보니까 남을 헐뜯고 비판하고 그런 승부욕을 자극하고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좀 캐내면서 공격하고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성향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관대지들은. 그래서 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숨겨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많이 키울 필요가 있다. 관대지는 이 관대지들이 밤에 운동도 잘 하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좀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게 좋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일을 추진하고 실행시키고 만들어가는 데서는 장점이 된다. 왜냐하면 용기와 자신감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잘못 자칫 그 목표가 설정이 돼버리면 이게 괜한 그런 먹잘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는 그런 언쟁이나 이런 논리 싸움, 무의미한 싸움 이런 걸로 방향이 정립돼 가지고 시간과 인생 낭비, 정신 낭비, 체력 낭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싸움도 좀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너무 필요 없을 때 싸우려고 하는 그런 미숙함이 또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관대지의 특징.
제왕도 그러죠. 제왕도 그러는데 제왕은 언제 그러냐? 이게 10대, 20대 때는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10대, 20대 때는 이 관대지의 성향이 탑재가 돼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빨리 성숙해지게 만드는 게 이제 다른 게 그 병지나 사지, 뭐 인묘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거고, 이게 관대지가 이렇게 많이 놓여 있어 버린다. 그러면은 이 10대, 20대 성향 이게 30대, 40대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왕지가 있으면 이게 10대, 20대가 지나서 빨리 성숙해진다. 이런 인간적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시기와 환경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사주를 대입을 해야 돼요. 무작정 이 논리 이대로 그냥 관대지가 하나 있다고 저기 그 60대, 70대한테 아유 이건 뭐 중2병이시네요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대지가 하나 놓였다는 거는 그 정도로 그 허울, 모습, 실속이 있다. 그런 외면이 완벽하다. 그러니까 실속이 있다, 세력이 있다, 규모가 있다. 확실하게 이거를 내 인생의 테마의 메인으로 쓸 수 있는 무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관대지 일주다 그러면은 아까 뭐 기미 있잖아요. 기미 일주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일간의 몸이 내 몸이 엄청 건장하고 튼실하고 완벽한 그런 뼈대 이런 외모적인 그런 강함? 장점? 이런 게 있는 사람이니까 내 몸을 활용한 그런 직업으로서 일을 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내 그 비겁은 내 몸이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이 그렇게 튼실하다, 왕하다, 세다, 쓸만하다. 그러니까 몸을 쓰는 쪽으로 유리하다. 낮에 몸을 쓰던 밤에 쓰는 쪽이건 쓸만하다, 좋다, 성능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력이 높다, CC가 높다, 차로 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관대지는 기미 이렇게 하면 관대지 이건 적토마다, 적토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뭐 기가 뭐 축토를 만난다 이렇게 되면은 당락이다, 성능이 당락이다, 임묘지에 있는 건 당락이, 관대지에 있는 건 적토마, 이런 수준으로 이 육체적인 그 에너지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갭이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태지 뭐 이런 건 당락이, 관대, 걸록, 제왕은 적토마, 이런 식으로 좀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노년에 대운에서 관대가 오면요, 노년에 그 노인정에서 좀 쌈질 좀 많이 하지 않을까요? 육지회관 뭐 이런 데서 여름 무더위 쉼터 이런 데서 그냥 저기 보통 사람들은 장기 바둑 뛰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기 혈기가 아직 왕성하니까 연애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겁이 관대지에 놓이면 비겁의 그 에너지를 그렇게 쓴다 이렇게 됐고, 만약에 식상이 이런 식으로 힘을 받고 있다, 병화일간이 이 그 무진을 만나면 이게 식상이 되잖아요. 식상이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식상이라는 건 내 손발, 혀 이런 것도 되지만 내 아랫사람, 부하, 직원 이런 형태도 돼요. 그러니까 내 부하, 직원, 아랫사람들이 굉장히 잘났다, 실속이 있다, 얘네들이 자기의 그런 능력치를 100% 활용하는 애들이다, 이렇게 아주 실한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식상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만들고 키우고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나 그런 공간이나 그런 것, 그런 제품, 그런 동물이나 그런 상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렇게 좀잘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키워지고 길러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식상을 쓰면 성공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상의 힘을 이렇게 받고 있으면 내가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길러내는 것들이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이 혓바닥, 혀 능력도 상당히 세다. 이건 내가 표현해내고 표출하는 능력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일간이 뭐 사지다, 절지다 뭐 이렇게 돼 있다, 병자 뭐 이런 식으로 자자 이렇게 다 약하다, 여기는 이제 15%밖에 안 쓴다고 했으니까 약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 내 몸 육체가 강한 게 아니라 이 혓바닥이 센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식상이 센 거는 내 몸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손발이나 혀 이 활동성, 운동성이 강한 거지 내 육체적인 그런 체력적인 조건이나 정신적인 자신감이나 투쟁심이 강한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식상이 강할 때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행동하고 발산하는 그 에너지가 강한 거지 나의 그런 정신적인 투쟁심이나 독립심이나 뒷심이나 이런 게 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식상만 세고 일간이 약한 사람은
말로만 그냥 다 이렇게 설치는데 뒤에 뭐 실행시키고 뒷심 있고 지구력 뚝심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말로 분위기만 잡고 띄우고 이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 이런 식으로 있다. 을목일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관대지에 있는 재성을 월지에 만났다. 그러면은 이 재성이 20대의 그런 파릇파릇한 그런 힘, 솟아나는 힘, 불끈불끈하는 힘, 그러니까 세력도 있고 외적인 모습이 강하게 이제 형성되어 있고 드러나 있는 그런 재물, 그러니까 아주 힘이 있는 재물, 실 속 있는 실한 재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부모 자리에 있고 사회 초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지에 있으면 부모한테 그런 상속이나 금전적으로 지원 형태를 받는 형태가 아니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무조건적으로 이런 큰 재물을 이때 만날 수 있고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일찍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는가요? 규모가 그렇게 세고 큰 재물을 내가 이 젊은 시기에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주에 있는 거거든. 이게 내 사주니까. 근데 일간이 여기 뭐 을료일주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일간이 하나도 희마다기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재물을 내가 못 집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금밭을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런 환경을 만나기는 하는데 이거를 내가 쟁취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면서 내 것을 만들어 가지는 잘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 그런 육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투쟁심이나 적극심이나 진실성이나 뒷심이 없다 보니까 그 크게 욕심을 내 가지고 크게 한방 먹고 일을 벌리고 이런 거 잘, 그러니까 판을 벌리는 능력을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일간이 관대지나 걸록지나 제왕지나 좀 힘을 좀 받아야지 그 욕심이 많으니까 승부욕도 강하고 정복심 지배력이 강하니까 크게 한 판을 벌려 가지고 이렇게 자꾸 자기가 가지고 품고 자걸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영토로 만들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이런 힘이 생기는데 너무 약해 버리면 그게 있지만 활용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약하지만 않으면 대부분 월지에 이런 식으로 월지나 연주에 있으면 초년부터 그런 물질적인 혜택이 잘 따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관성이 이런 식으로 있다. 관성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은 이 관성이 관대지에 있으니까 이게 엄청 크고 세력 있고 규모가 있고 겉모습이 완벽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세다, 강하다, 많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역시나 인생 초반에 그렇게 되니까 그런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 있는 조직은 뭐가 될까요? 국가가 되잖아요. 국가 세계가 되죠. 전 세계를 상대하는 그런 조직과 연관이 있는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외교나 저기 UN이나 뭐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 이런 쪽에 그 직장 조직을 두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뭐 국가 공무원이나 국가 일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직업 발전이 따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나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 관성이라는 거는 나를 극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시키는 그런 고객도 되고 팬도 되고 조직도 되고 직장도 되고 회사도 되고 그런 조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규모가 있고 큰 그런 곳에서 나를 자꾸 불러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세계와 관련된 거 아니면 국가와 관련된 거 아니면 그런 큰 대기업 이런 곳이랑 그런 곳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준에 뭔가 이제 그 강한 게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자꾸 보면 돼요. 그러면은 병화가 여기 있다고 봐요. 병화가 이렇게 병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재성도 엄청 세고 관성도 세잖아요. 그러면 재관이 둘 다 지금 자기의 그 인생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무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써도 되고 이것도 써도 된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보냐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일간이 임자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몸이 엄청 세야 돼요. 신강, 신약,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강하다, 뭐 신강, 신약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12운성적으로 세력이 있으면 이 재성을 극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상업, 사업, 경영으로 넘어가는 거고, 자기 개인 사업, 프리랜서, 이 투자 이렇게 가는 거고,
뭐 임오일주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내 힘이 너무 부족하고 투쟁심이나 뚝심, 지구력 이런 승부욕, 자기가 이제 크게 판을 벌리면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투쟁심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겁이 많아요. 소심해. 그렇다 보니까 이 재성 그런 상업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직장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직장한테 제어 컨트롤 받으면서 이 큰 조직에서 그 일감 주면 그거를 대응해 주면서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재성이 있어도 그래서 이 일간이 약하면은 먼저 관성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겁이 약하면 재성이 아무리 센 거에 있어도 그런 재성을 못 보고 관성을 따라가려고 해요. 왜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겁이 나니까, 내가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